자,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세 가지 이미지 헤드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 돼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립니다. 자, 원을 그리실 때, 여기서 가운데서 드래그를 꼭 누르고 드래그를 하실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이제 원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정원으로 바뀌죠. 자, 여기서 또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이 상태에서 Alt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이 그려지는 방향이 내가 처음 클릭했던 그 위치에서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툴에서 라인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모난 면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요거 클릭하면 뒤바뀌면서 라인에 흰색이 들어가고 다시 면은 이렇게 짝대기 표시가 빨간색으로 없다라는 표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이 부분을 두 번 클릭하셔서 컬러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색깔을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는 스포이드로 색깔을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면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이때 면과 선을 뒤바꿔주면 이 색깔과 같은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의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의 두께 그렇게 두께를 옆에 거랑 맞춰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얘를 Alt 버튼을 선택툴에서 Alt 버튼을 누르시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서 움직이시면 보는 것처럼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고요. 역시 스케일을 Alt 버튼을 누르시고 또 쉬프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이 중심으로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스케일이 줄어들면서 라인의 두께가 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 스케일 버튼 스케일 버튼을 두 번 클릭해 보시면 지금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번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보면 보시는 것처럼 라인 두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이제 뒤에 라인이 지금 이 몸통이 머리 뒤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라인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돼지 머리는 일단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은 복사를 하시고요. 하고 자, 얘를 흰색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 부분 밑에 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 박스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우시면 이렇게 눈 한쪽 모양이 됐고 스케일을 역시 줄여주겠습니다.
그렸더니 이제 눈에 라인의 두께가 좀 더 얇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라인 두께를 직접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놓고 또 역시 Alt 버튼 눌러서 움직이면서 자 움직이실 때도 Alt 버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Shift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수평 방향이나 또는 수직 그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시면서 움직여 주시면 정확하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다 선택을 하시고 중심으로 옮겨 보시면 이렇게 센터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파란색, 녹색 선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옆에 보면 뷰죠. 윈도우가 아니고 뷰에 스마트 가이드. 이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코 역시 Alt 버튼으로 복사하시고요. 줄이고 라인의 두께, 라인의 두께는 스포이드로 이 라인 두께와 맞추면 이렇게 코가 만들어집니다. 코 역시 그다음에 안에 코 구멍, 구멍도 더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라인의 두께를 더 줄여 주시면 됩니다. 줄이고 복사 두 개 선택하고 갖다 놓으면 센터 이렇게 다 선택하고 혹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펜툴로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귀 모양을 하나, 둘, 셋, 마지막 처음 시작했던 점으로 나가겠습니다.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얘를 지금 흰색 라인을 없애주시고 얘를 뒤 바꿔주시면 면이 채워지죠. 귀의 모양을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반대편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놓는 방법은 자 보시면 돌리는 로테이트 툴을 꼭 누르시면 리플렉트 툴이 나옵니다. 리플렉트 툴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얘가 선택이 된 다음에 리플렉트 툴 클릭을 하시고 리플렉트 툴이 클릭된 상태에서 중심점,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미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중심점 아까 이 원의 코에 중심, 센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중심점을 찾아서 센터 여기를 찾는 다음에 Alt 버튼을 누르시고 이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리플렉트 옵션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자 호리지널은 보시면 아래 위로 복사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클릭한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서 밑에 복사된다는 뜻이고 버티컬은 이 센터를 중심 기준으로 좌우로 복사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누르면 자, 여기에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된 뒤로 얘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동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카피를 누르시면 암처럼 복사가 되면 미러가 돼서 복사가 되는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귀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꼬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꼬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V
아웃풋 위치로 가서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선이 그려집니다. 지금 선에서 면이 내부의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역시 뒤바꿔 줍니다. 단축키는 Shift X입니다. X를 눌러서 라인을 뒤바꿔 주시고 이 몸통의 두께와 맞추려면 스포이드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라인의 두께를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이 각도들을 좀 움직이고 싶다. 나는 좀 더 꼬리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모양이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에가 지금 보면 우리 그 원본은 이렇게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라운드를 어떻게 주냐면 스트로크 옆에 스트로크에 보면 이 왼쪽 메뉴가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는 익스텐션 패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스트로크에서 캡 모양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수직으로 끊기게 돼 있죠. 이거를 라운드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가 된 상태로 두시면 꼬리까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밑에 발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모양을 만드는 건 코를 움직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움직이시고요. 자, 발 모양. 여기서 제가 아까 배운 것처럼 윗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을 이용해서 Alt 버튼 눌러서 대충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Alt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지널 클릭하고 카피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복사가 되겠죠. 이때 펜 툴을 가지고 자 보시면 펜 툴을 가지고 이 점 파란색 점을 클릭할 때 대각선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X 표시였다가 이렇게 대각선 X 표시였다가 대각선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여기 가서 보시면 자 0으로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탁 클릭해 주시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대각선이고 클릭해서 위로 올라가시면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이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 캡슐 모양 이렇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얘를 살짝 크기를 줄여주고 라인의 두께를 스트로크 자 지금 보시면 스트로크에서 두께를 4 정도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위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 역시 또 Reflect 버튼 클릭하시고 Alt를 누르신 다음에 역시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Vertical 체크해주시고 Copy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몸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뒤로 밀어줄 거예요. 뒤로 그러면 뒤로 밀어주는 방법은 Arrange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Arrange에 보면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는 명령 맨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클릭 자 맨 뒤로 보냈는데 돼지 몸통이 역시 아까 내부에 색깔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내부의 색깔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내부의 색깔을 채우면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남자, 여자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이미지죠?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색을 바꿔주시고 라인은 없애겠습니다. 자, 라인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나 해서 Alt 누르고 자, Alt 누르고 복사를 하시고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얘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흰색으로 만들고 자, 흰색으로 만들고 이 부분을 점을 클릭해서 지우고 자, 지우고 라인을 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 얘를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면 얼굴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얼굴 모양을 센터에 가깝게 놓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센터에 이렇게 이 라인을 센터에 맞추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센터에 맞춰서 놓으시면 자, 이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겠죠.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눈을 이렇게 원을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싸 그래서 간격을 넓혀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자, 위치 이렇게 놓고 자, 화살표 키로 한번 다시 한번 화살표 키로 한번 정도 내려주시면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을 자, 입을 만드는 방법 자, 먼저 원을 또 Alt 누르고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시고 스케일을 자, 입 모양처럼 대략 줄여줍니다. 자, 위치 적당히 있고요.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맨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얘를 일단 위로 옆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또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이 화면의 중심에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컨트롤 C를 하시고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오브젝트가 지금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됐죠. 자, 같은 자리에 복사가 되고 자, 얘를 흰색으로 바꾸시고 Alt하고 Shift를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두 개는 지금 흰색이 어두운 회색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각형 렉탱글을 자, 이렇게 씌워주시면 자, 보시면 흰색이 덮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지금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세 가지의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고 Shape Builder Tool을 클릭을 합니다. 자, Shape Builder Tool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Shape Builder Tool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Shape Builder Tool을 클릭하면 이렇게 면이
이제 합쳐지거나 빠지 뭐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지워질 준비가 돼 있는데 Alt 버튼을 누르시면 이 플러스 표시가 Alt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집니다. Alt 버튼을 꾹 누르시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지워지죠. 또 역시 클릭, 클릭, 네, 마지막으로 이 흰색 부분까지 클릭하면 그 다음에 다시 셀렉트 툴로 검은색 마우스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입모양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쭉 옮겨서 자, 가운데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각형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요. 움직여서 얘하고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의 모양에서 이 부분을 요만큼 빼줘야지 얘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제자리에 복사는 컨트롤 F. 그 다음에 얘를 늘리면 이렇게 겹쳐지겠죠. 자, 지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다 선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죠. 근데 큰 원과 얘만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Shape Builder Tool을 클릭하시고 또 역시 Alt 버튼 누르시고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런 모양만 나오게 되죠. 탁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옷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얘를 라인으로 뒤집어 주시고 라인으로 뒤집어 주신 다음에 두께를 더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얘하고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크기를 조금 더 줄여주거나 이렇게 스케일을 살짝 줄여서 모양을 이와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란 넥타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쟤는 Alt 버튼으로 또 역시 복사를 한번 해보고 Al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좌우로 스케일을 줄여버리면 이렇게 넥타이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에 센터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자 얼굴은 전체를 Alt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일단 우선 넥타이를 지워주시고 자, 헤어스타일이 남자는 이렇게 직선이라면 여자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얼굴을 지워주시면 지금 눈, 코, 입은 그대로 남아있고 배경 색깔이 같은 색이 안 보이는데 자, 얼굴 부분이 남아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F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자리에 두 개의 머리가 생기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번에는 스케일을 살짝, 자, 이거를 흰색으로 만들고 스케일을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되게 해서 그 흰색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로 역시 이렇게 복사. 자, 이렇게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 정확하게 여기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역시 미러
꾹 누르셔서 리플렉트, 리플렉트 2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Alt를 누르시고 자, 정확하게 머리의 중심, 머리의 중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센터라고 표시가 뜰 때 Alt 버튼을 누르시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버티컬 좌우로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피가 되죠. 자, 이때 자, 선택을 다 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한 것만 자, 머리 모양을 뺄 모양과 얼굴의 하얀색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Shape Builder Tool로 가서 Shape Builder Tool로 가서 Shape Builder Tool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Alt 버튼 눌러서 자, 머리 모양 빼주시고 이 모양 빼주고 이 모양 요거 요거 이렇게 다 빼주시면 얼굴 부분만 남겠죠. 자, 얼굴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이때 하단부의 부크 하단부에 이제 치마 모양으로 만들어야겠죠. 치마 모양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의 하얀색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 부분에 있는 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화살표 키,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클릭을 하실 건데 클릭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좀더 많은 좀더먼 거리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른쪽은 자, 한 번만 눌러주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키를 클릭. 그러면 좌우로 똑같은 간격만큼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 이제 리본이죠. 리본 먼저 하트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은 자,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클릭 자, 이렇게 하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펜툴로 자, 여기서 이어서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다시 마감을 친 다음에 자, 이 둘을 합쳐버리면 Shape Builder Tool로 자, 이렇게 이번에는 Alt를 누르시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의 위치들을 수정을 좀 하시고 자, 모양을 좀 다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미러 버튼 자, 미러 버튼으로 자, 미러 클릭 그 다음에 자, 좌우로 요 패스 클릭 하시고 좌우로 카피 하트 모양이 나왔고 이 둘을 합쳐주는 거는 또 Shape Builder Tool로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합쳐진 거를 Alt 눌러서 복사하시고 돌리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 갖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됐고요. 자, 얘 둘을 또 정확하게 쉬프트 누르면 수직으로 딱 돌아가겠죠. 눌러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Alt하고 Shif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따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커야겠네요. Alt, Shift 그 다음에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러면 남녀 캐릭터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쉽습니다. 먼저 가운데를 그렸습니다. 자, Shift하고 X를 눌러서 라인으로 반전을 시키고요. 반전을 시킨 다음에 내부는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자, 선택이 안 됐군요. 선택을 하시고 라인의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두께를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이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F, F를 하면 그 자리에 똑같이 복사가 된다고 했고요. 그대로 Alt하고 Shift를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가운데로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거를 복사해서 위로 들어 올리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면 뾰족한 꽃잎 모양을 하고 있죠. 자, 이때 그대로 얘를 이렇게 늘려 놓으면 뾰족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늘리시고요. 늘리고 살짝 줄여주시고 Alt 버튼을 누르면 더 효과적으로 좌우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이 부분 우측을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지우고 이쪽 부분에 흰색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을 하고 자, 이 부분에 있는 핸들을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렸더니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리플렉트를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클릭하시고 센터는 이 엔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센터가 될 수도 있겠죠. 위로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꽃잎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에서 이 끝에 Alt 버튼 누르고 이 점을 클릭을 하시면 자, 메뉴 뜨고 버티컬 그 다음에 카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부분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흰색 마우스 포인트로 윗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양쪽에 있는 점을 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쪽 선에서 각각 하나의 점씩 이 부분이 선택되게 되죠. 이때 이 부분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 조인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조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붙어서 뾰족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해줘야겠죠. 밑에도 떨어져 있으니까 쪽 버튼 눌러서 조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인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밑에 이렇게 가져다가 쉬프트 누르고 밑에 가져다가 놓으면 꽃잎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얘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 꽃 모양 중심에서 뒤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range에서 send to back 마지막 맨 뒤로 가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도 얘가 라인이 보인다는 건 얘가 아까 색깔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선택해서 흰색으로 색을 채워주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간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중심, 내부 중심이 아니라 요 꽃의 중심으로 향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배열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리플렉트가 아니라 얘는 돌리는 거겠죠. 로테이트 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역시 Alt 버튼을 누르고 센터 점을 찾아줍니다. 가운데 돌아야 할 점 원의 센터 점 거기를 Alt 버튼 누르시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로테이트가 나오고 앵글이 0으로 돼 있죠. 이때 30을 입력하죠. 자, 30. 그 다음에 카피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되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연속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을 배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6개죠. 6개니까 60도가 맞는 거 같습니다. 자,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가서 6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테이트 툴 클릭하시고 Alt 버튼 누르고 센터를 클릭. 여기서 60을 입력하고 카피. 자, 눌러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연속으로 했던 동작을 반복합니다. 컨트롤 D 하나 더 복사해서 60도, 하나 더 복사해서 60도, 하나 더 복사해서 60도, 또 하나 더 복사해서 60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꽃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자, 전체를 다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90도를 돌리시면 이렇게 예마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꽃 줄기 모양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점을 지우고 또 여기 점을 지우면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얘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모양을 만들고, 자, 라운드 값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꽃 모양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꽃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꽃 모양, 좀더 다른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 중심은 놔둘게요. 놔두고, 부분 다 지워주고, 모양을 하나 더. 자, 만들고요. 자, 센터로. 자, 센터로 다시 맞춰줍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점의 위치,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펜 툴에서, Convert to Anchor Point 툴로 얘를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클릭해주면 뾰족해지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늘려줍니다. 얘를 중앙까지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맨 뒤로, 맨 뒤로 보내주시고, 자, 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클릭을 하시고, 또 Alt 버튼 눌러서 클릭하고요. 60도 카피 누른 상태에서 조금 더 두껍게 하겠습니다. Alt 버튼 누르고 살짝 스케일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트 툴 클릭하고 Alt 버튼 누르고 중심점 센터를 클릭하고 60도 카피 그리고 컨트롤 D. 자, 지금 보면 모양이 다음과 같이 꽃잎이 겹쳐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면으로 바꿔서 이 라인을 면으로 바꿔서 쉐입 빌더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라인을 다 선택을 하고요.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외곽에 있는 꽃잎 6개의
두께만 선택했고, 이들이 지금 라인 형태로 있는데 이게 라인 형태가 아닌 면의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배우는 거죠. 오브젝트에서 패스로 가시고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명령을 줍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라인의 내부의 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패스에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자, 이렇게 해주면 면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 지금 면은 없겠죠. 면이 체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여섯 가지의 그 꽃잎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ape Builder Tool, Shape Builder Tool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필요하신 면을 Alt 버튼 눌러서 지워주면 이런 교차되는 부분에 새로운 면이 이렇게 새로운 모양이 추가가 되거나 생성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Alt 버튼 눌러서 면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형태들을 그 모양 겹쳐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Shape Builder Tool을 사용하시고 나면 이렇게 그 혹시나 모르는 찌꺼기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모양이라고 생각되면 자 왼쪽 버튼 눌러서 일단 맨 위로 프론트로 올려주면 자 이런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필요가 없다면 지워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졌네요. 자, 지워진 이유는 지금 보니까 여기 겹쳐졌던 모양이랑 얘네들이랑 합쳐져서 지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얘네들을 빼시고 안쪽에 있어 이 얘네들 중에 이 일부분을 지울 때는 흰색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 포인트로 바꾸시고 안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워버리면 다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에 가져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를 또 이렇게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그다음에 모양을 스케일을 줄여주시고요. 줄여주시고 얘를 돌려주실 때 Shift를 누르고 90도를 돌리시면 이렇게 모양이 겹쳐지게 됩니다. 다시 스케일로 살짝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 역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고 Shape Builder Tool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Alt 버튼 누르시고 겹쳐진 교차된 부분을 지우거나 또는 아니면 Shape Builder Tool 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서 겹쳐진 부분을 지워내 버리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의 간단한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